좀 담가놨지. 쓴기가 빠졌다. 오늘은 통도라지 고추장 무침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 제가 다 까놨어요.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까면 잘 까졌더라고요. 사실 때는 이렇게 도라지가 좀 하얀 거 이런 게 있어야지 햇도라지 같이 연하고 맛있어요. 불렸다 하면 잘 까지나? 응. 불려야 돼? 지금 내가 여기다 건져놨지만 물에다 불려놔야 돼. 오, 요거는 까진다. 쑤욱 이렇게. 뭔가 되게 시원하게 까졌다. 어. 속이 시원해. 한 번에 까졌다. 자. 오. 여러분. 우와, 한 번에 깠어. 엄마 이거 봐. 원래 이 껍질에 영양 성분이 다 있어. 이걸 말려서 갈아서 또 조미료로 써도 돼요. 저는 이거 어제 까가지고 그냥 물에 담가 놨어요. 그러면 좀 쓴 게 좀 빠지겠죠? 자, 소금 한 스푼하고 물 100ml에 설탕 두 스푼, 세 스푼, 식초, 쓴 기를 뺄라면 식초 세 스푼. 자, 이거 2배 식초 아니에요. 양조 식초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조금 절여서 할게요. 안 그러면 지금은 연해가 두드리면 다 부서져요. 너무 긴 거 중간에 안 잘라야겠다.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. 고추장 두 스푼, 세 스푼. 간장 두 스푼, 생주 두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꿀 두 스푼. 없으신 분 올리고당 하세요. 물엿 두 스푼. 뭐라고요? 물엿 두 스푼. 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지? 참기름 두 스푼. 됐습니다. 아따, 고추냄새 난다. 고춧가루 그럼 세 스푼이에요. 자, 20분 동안 이렇게 절였어요.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절이시면 돼요. 이제 성기가 이렇게 빠졌어요. 자, 물에다 한 번만 헹궈 줄게요. 물기를 이렇게 좀 제거해 주세요. 제가 한 것을 소쿠리 담아놓고 이제 여기다가 천에다가 도자기 이러놓고 두드리는 거야. 도덕도덕 두드려가지고. 왜 천에 해야 돼? 아, 이 물기도 좀 제거되고 위에 덮어서 하면 덜 부사자. 덜 부서지라고. 면보예요, 면보. 진기 세트 면보. 이래놓고 이렇게 두드려야 돼. 이래놓고 이렇게 방망이로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고 자간자간. 아, 두드려지는데? 니가 하나 안 보고. 안 되는데? 세게 두드려야 돼. 요 정도 되면 돼. 여기서 세게 빵빵 해야지 되네. 도라지가. 엄마, 엄마 스트레스 풀리겠네. 그래. 엄마 누구 생각하면서 때리는 거 아니지? 왜, 왜 나를 쳐다봐?
잘 됐네. 기름 두르지 말고 이렇게 구워주세요. 불은 중불로 꺼주시면 돼요. 여기다 들기름, 들기름을 좀 발라주세요. 약간 튀겨줄게요. 불 조절은 박아내서 하세요. 지금 이렇게 내줄게요. 불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졸여주고 바글바글 끓일게요. 바글바글 이렇게 하면 양념이 더 맛있다. 이렇게 색깔이 좀 가려지지요? 그러니까 불 딱 꺼주셔요. 이거 이제 식으면 그래서 식으면 아 식으면 묻혀야 돼? 조금 한김 나가네. 자, 이렇게 묻혀주세요. 이래 하면 맛이 훨 맛있다. 깨, 깨뿌리. 깨뿌린 담당이 하면. 더? 더 해야지. 됐다. 자, 대파. 드려야겠다. 도둑 아닌데요? 아 도둑입니다. 아 도라지가 또 도둑 같아서 착각했다. 도라지가 이렇게 해서 구우니까 너무 맛있어요. 도둑인 줄 알았어요. 저도 잠시 착각했습니다. 말 안 하면 몰라. 완전 도둑이야. 그죠? 몰라. 난 도둑을 안 먹어서. 안 먹었다? 단맛이 싹 올라오는데 쓴맛은 1도 없습니다. 도라지만 먹어봤지. 양념도 이렇게 졸이니까 더 맛있어요. 조금 손은 가지만은 맛있게 해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. 안 그러면 그냥 뭐 귀찮으면 그 양념에 그냥 버무리면 돼요. 나는 여기서 한 번 더 구우면 더 맛있어. 아, 안 구워도 다 구웠는데 양념도 졸이고. 아니 이렇게 해서 양념 발라서 구우면 더 맛있다고. 다 타고 안 좋아. 나의 취향 있잖아. 존중해줘. 안 내. 비싼 도둑 사지 말고 도라지 사가 이렇게 해드세요. 아 도둑은 비싼가? 아이고 이거 배로 더 비싸지.